애니 스타 스타 안녕하세요. 애니드 쓰다 시즌 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죽음에서 돌아온 네, 애니드 쓰다. 네. 창의인재 동반사와 멘티를 만나다 특집으로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민현희 감독님, 이시진 감독님 두 분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예, 저는 고등어가 된 송정입니다. 네, 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예,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네,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앞에 두 분도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샐러드 애니메이션 작업한 이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Barrow the Light 빌려온 빛 제작한 민현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예, 확실히 영어 제목 발음을 잘하시네요. 아, 자기 작품이라는지 다른 건 못해요. 저희는 늘 Barrow the Light라고 정확하게 발음해야죠. 아, Barrow the Light. 악센트를 줘야지 또 앞부분. 아, 앞에 줘야 돼요? 아, 그래야지. 아, 그렇구나. 아니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지 발음도 확실하게 느껴지지. 아. 네.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은 그래야지 이렇게 철자가 이렇게 연상이 되거든. 아. 확실하게 발음했죠. 굴리면 몰라. 네.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방송이 혹시 잘 안 들리셨다면, 네, 저의 불찰입니다. 왜 또, 그걸 또. 아, 또, 말씀을 드려야죠. 네, 어쨌든, 네, 그렇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언제나 뭐죠? 그거 뭐예요? 모두 두들겨 보고 가라고 말했잖아요. 아, 돌다리. 돌다리 두들겨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맞나요? 네. 네.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아니, 같고요. 뭐 네. 문제 없이 잘 됐을 겁니다.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하다가 네 끝났죠. 그래서 고등어가 된 송시영 씨에서 감정이 많이 슬프죠. 네, 슬퍼요. 네. 아니 고등어 너무 귀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여운 고등어 디자인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디자인은 너무 그 과정이라고 할 게 없이 그냥 뚝딱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막 과정이라고 할 게 딱히 없습니다. 본인이 그 사랑에 빠질 정도의 캐릭터니까. 진짜 귀엽죠. 평소 고등어를 많이 보시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느낌을 좋아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아. 그러니까 그냥 쓱 그리고 했는데 이제 멘토링 때 반응도 괜찮았고 그래서 거의 처음 이미지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가늘고 길고 네, 미끈미끈하고 네. 아니 이게 보통 이런 걸 잘하시는 경우에는 생선을 좋아하거나 고등어를 좋아하거나 이런 생선을 좋아하거나 고등어를 좋아하거나가 되게 약간 음식을 좋아하는 느낌이어서 아니 일단 많이 좋아해야 이제 그게 대한 표현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물고기 하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생선은 네. 약간 그렇지 않아요? 느낌? 아 이거는 되게 중요한 표현인 거죠. 생선이라고 말하는 거. 뭐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까 그렇게 부정하더니 아까까지는 물고기였잖아요. 예? 아니야. 지난주까지 물고기였던 것 같은데 좀 좀 사실 슬펐어. 아. 네. 그래서 아 그렇고요. 그렇죠. 이게 생선이라고 하면 보통은 살아있는 걸 갖다가 생선이라고 하지는 않죠. 빌려온 빛에 나오는 나방 소년 또 굉장히 귀여워요. 아 네. 아 참 귀엽게 블링블링 아 블링블링한 건 아니구나. 어쨌든 귀엽게 이렇게 다 디자인이 돼가지고 얘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되게 털뭉치같이 생긴 애들이었는데 그 나중에는 좀 사람 형태로 되었다가 약간 표정 같은 게 좀 많이 중요해질 것 같아서 좀 사람 형태로 바뀌었다가 아 이거 어차피 나레이션도 없고 그런 애니인데 조금 너무 표정으로만 얘기하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뭔가 귀엽지도 않았단 말이야. 좀 귀여운 느낌이 좀 없어가지고 아예 좀 표정도 없고 입도 없고 말도 안 하게 해버리자.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생략을 하고 지금 최종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대사 없이 작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꽤 길이가 있는데 네. 어떠셨나요? 저는 애초부터 좀 대사가 없는 걸 생각을 했어가지고 소리도 없고 그런 걸 생각을 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거는 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사를 써야 했으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샐러드는 대사 없이. 네. 샐러드도 이제 대사를 저는 처음에는 염두를 해두지 않았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그 애니메이션 핑구처럼 그렇게 그런 소리가 들어가면 이 캐릭터가 연기가 좀 더 살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후반에 성우가 추가된 케이스입니다. 아니야, 그래서 더 슬펐어요. 대사가 없었으면 그냥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냉정한 시선으로 볼 수 있었는데. 네, 슬펐어. 냉정한 시선 어떤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전지적 시점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도 여운이 가시죠. 고등어가 된 성정 씨. 아니 내가 이런 고등어 요리를 평상시에 되게 좋아할 거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고등어 요리랄 게 뭐 있나요? 고등어 구이. 아 저는 등푸른 생선을 안 먹어요. 아예요? 아 통풍 때문에. 통풍이 안 좋구나. 그래서 저는 좋아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말린 건어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먹으니까 한번 고생을 통풍을 고생 진짜요? 그러면은 말린 건어물 못 먹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아 그거를 한 열흘 동안 진짜 많이 먹어. 저기 처남이 저기 일본에서 그거를 맛있는 걸 사온 거예요. 건어물 그걸 이게 오징어? 오징어 채가처럼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아~ 그거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걸 많이 그걸 한 열흘 먹었는데 통풍이 왔어요. 살이 날 만큼 드신 거예요. 열흘이면 보통 그렇게 안 먹지 않나? 아 근데 뭘 먹어도 살이 날 거. 그때 저기 몸 상태도 안 좋고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던 상태였는데 이제 수치가 막 올라올라하다가 이제 이게 딱 한 방울이 잠에 떨어진 거지. 아, 그럼 먹으면 안 되는구나. 아, 그래서 통풍하는 그런 등푸른 생선 먹으면 안 돼. 등푸른 생선 몸에 좋다고 맨날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네, 그게 DH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아, 절대라기보다는 확률 피해야 높아요. 된다. 네, 그게 확 그 발작이 일어나 확률 높아요. 아이고. 제가 말한 발작은 뭐 이런 게 발작이 아니라 부어요. 네. 아이고. 특정 부위가. 오, 신기하다. 네. 몰랐네요. 발이 부어요. 고등어가 보통. 된. 송성 씨한테 고등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네요. 그 제가 원래 예전에 고갈비 되게 좋아했거든. 고갈비. 학교 앞에 고등어 관련된 에피소드가 생선구이 집도 있어. 뭐 다들 누구 하나 고등어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씩은 있는 거 아닙니까? 난 이미 이면서보다 고등어가 맛있었어. 오늘 생선 다 나오겠다. 네, 진짜. 그럼요. 네. 내가 또 식도락도 하면 또 내가 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잖아요. 저 관심을 다 감당이 안 돼요.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그냥 뭐 사는 날이 조금 인디게임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니, 또 식도랑 얘기 또 시작했어. 아 짧다니까. 갑자기 이면수 또 왜 나와? 네? 이면수 맛있잖아요. 아 맛있죠. 이면수가 되게 안 드셔보셨어요? 아 이면수는 정말 맛이 투명하다 그래야 되나? 네. 고등어는요? 네? 고등어는 야 특유의 그 맛, 그게 꼬리꼬리한 맛이 있죠. 그러니까 음식 프로에서 못한. 아 그래서 이제 고등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회로 안 먹는 이유가 그 잡자마자 바로 먹어야지 안 그러면 얘네가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성격이 안 좋아서 바로 죽어버린대요. 죽은 상태에서 이제 비린 맛이 확 올라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군요. 식도라고. 네. 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이시진 감독님은 작업 이거 기획하고 나서 쭉 작업만 한 거는 어느 정도 작업하셨어요? 이제 진짜 작화를 시작한 거는 제대로는 8월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네요. 네네. 이제 저희가 5월부터 했나요? 5월? 네, 5월부터 했어요. 네, 5월, 6월은 기획하고 스토리보드 계속 손 보다가 본격적인 작화는 이제 8월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순식간에 한 두 달 정도? 두 달 반 정도? 네네. 만에 하신 거네요. 물론 뒤에 조금 더 하셨지만. 세 달? 세 달 반 정도. 세 달 반? 네네. 네. 어떠세요, 민영 감독님? 저는 한 10월 9월? 15일? 그렇구나. 9월 10월 그쯤부터 작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기획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엄청 고치느라. 그럼 처음 나왔던 이야기를 계속 많이 수정을 하신 건가요? 네,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애니메틱 저는 또 애니메틱을 엄청 많이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좀 일찍 나왔었는데 네. 그 장면 구성하는 거에서 또 1, 2, 3화잖아요. 1, 2, 3화 1 각각의 화에 이제 기승전결이 좀 담겨 있기를 이제 감독님이 좀 요구를 하셨는데 그게 너무 안 돼가지고 1화 결말도 계속 바뀌고 1화에 어떤 장면이 2화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리즈를 어떻게 보면 기획을 하다 보니까 또 그거를 끊는 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떠셨나요? 애니메이션의 호흡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멘토 하시는 감독님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시고. 이게 작품이 막 좋고 안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뭐 몰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 감이 네. 좀. 네. 어떠셨어요? 그렇게 끊으실 때 또 이렇게 작업하시는. 그게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저 그래서 전체 그냥 아예 뭐 6, 7분짜리를 만든 다음에 그걸 그냥 임의로 끊을까도 생각을 했었고 했는데 어쨌든 좀 전체적으로 정하고 1화, 3화, 1, 2, 3화 이제 각각 어떻게 자를지 그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통으로 만들지 않고 1화, 2화, 3화 이렇게 각각으로 좀 진행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스토리를 짤 때도 기승전결을 어떻게든 담아내기 위해서 네. 하나만 봐도 조금 좀 사람을 매료할 수 있도록 그거를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샐러드는 어떠세요? 저는 약간 현희님 얘기로 오늘 들으니까 현희님의 멘토링은 좀 멘토님 이제 뒤에서 이제 현희야 빨리 가봐 잘 가봐 이렇게 하셨다면 약간 저는 선장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지진아 내려라 막 약간 지진아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은 아.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 아. 저는 이제 스토리보드 쭉 보시더니 감독님이 여기까지 1화 하면 되겠고 여기 2화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어. 선장님 선장님 잘 어울리시 그쵸 그 잘 어울리네. 네. 갑자기 뭐 저기 네모 선장 막 생각나고 나디아에 나오는 선장님 너무 말랐어. 딱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짜시고 이렇게 화를 나누신. 네네. 저는 아예 통으로 먼저 짜고 이제 세 개로 나눈 편입니다. 그 차라리 민현이 감독님도 그렇게 했으면 조금 더 수월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더 그 네. 부분을 많이 단축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근데 이제 들어요. 한편 한편의 기승전결 생각을 자꾸 하시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웹앤이 웹앤이 프로젝트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실험인 것 같아요. 이제 웹앤이라는 형식 맞아요. 자체가 두 작품이 되게 실험적인 작품이에요. 웹앤으로 치면 웹앤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그 호흡과 그 연재 못해 이렇게 연재라 그러면 나보고 죽으라는 거죠. 이게 감독님들한테 이렇게 연재 못해요. 막 네. 그렇죠. 네, 그 되게 쉽지 않은 건데 사실 이렇게 작품이 되게 좋아요, 좋은데 그쵸 이제 웹앤이라고 하면 사실은 짧게 끊어서 가고 이렇게 딱 던지고 이렇게 이게 호흡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분량도 사실은 웹앤이라고 치기에는 조금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고생은 감독님들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좋아요. 아 이거 작품 괜찮은데 좋은데 이제 보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생각은 안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게 보면서도 이거 힘들었을 건데 이거 어떻게 하셨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빌리온 피치는 전체 다 합치면 몇 분이에요? 각각이 한 3분씩 되니까 거의 9분. 아, 10분이야 10분. 다 합치면. 내가 해봤어. 10분이 넘어가. 거의. 이거는 그냥 단편 애니메이션, 단편 애니메이션. 샐러드는 몇 분이죠? 전 총 한 6분 반 정도 네. 될 것 같아요. 그치, 이제 여기 이제 그 선장님이 딱딱 끊어줘가지고. 선장님이 말리지 않으시던가요? 아, 조금 말리셨죠? 네. 말리셨는데, 이제 막 이렇게 막 강하게 이제 못하신 거지. 이제. 오히려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늘어났어요. 얘기를 하면서 더 늘어났어요. 반항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반항한 건 아니고, 감독님께서, 아, 여긴 호흡 좀 더 길게 해야겠다, 이제 이런 지시를 하시다 보면 더 늘어나기도 하고, 더 줄어들 부분. 아니, 그 작품 자체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았는데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고생을 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거죠. 네. 민영 감독님은 어떤 작품 좋아하세요? 애니메이션? 그냥 통 네. 네. 아니면 세상에 있는 작품들. 찐만 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아, 그렇죠. 네. 아 잠깐 말할라 먼저 혹시 많이 보신다고 많이 보신다고 하셔서. 아, 많이 보신다고 하시. 저는 진짜 단편 거의 비메오 뒤지는 게 제 취미라고 할 정도로. 아 그냥. 그냥 네. 뭐 이렇게 상업적으로 애니메이션. 만들어진 거보다 그냥 상업 애니도 좋아하는데 네. 상업 애니는 약간 그 플롯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네네 그런 게 있어서 네. 근데 또 그걸 깨는
길이 아 그걸 깨면서 러닝 타임이 그 길면 약간 당황스럽고 그래서 상어맨이보다는 단편 네 비메어 뒤져서 단편 보고 그럽니다. 아. 뭐 인상 깊게 본 작품 있으세요? 뭐 최근에 단편이요? 아무래도 전진규 감독님의 아. 상실의 집이 방송 들으신다고 하시던가요? 아니 안 들으실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 정말요? 전진규 감독님이? 아닌가? 아 몰라요. 저 아니, 저 전에 누가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작업하시면 틀어놓는다고 루머 아니에요? 루머 작업하시면 틀어놓으시는 감독님들 굉장히 많아요. 어 근데 저도 틀어놔요. 아 그래요? 네, 어 이렇게 틀어놔요. 많이 그러시는 거야. 네. 아, 오늘도 아. 저 오늘 기차 타고 왔는데 기차에서 계속 듣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어떡하지? 내가 또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알긴 알아요? 자꾸 옆에 고발하니까 자각을 하게 되지. 그렇죠? 어쨌든. 아. 아. 그렇군요. 저, 아, 상실의 집. 상실의 집으로 하겠습니다. 와, 어떤 점이 인상 깊던가요? 모든 제대로, 점이 아주 이로 말할 것 없습니다. 아 제대로 용비어천가 부르시네. 아, 그렇죠. 하, 확실하게. 멘토의 성격이 좋아요. 확 드러나는 네. 작품이죠. 네, 그렇죠. 아 이건 딱 봐도 이건 전지규 감독 작품 딱이지만 시그니처 딱 인장. 전진 감독님 방송 들으시면 한마디 남겨주세요 좀.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아무도 안 남겨. 아니 이게 보면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이제 그 예, 예. 아, 생각나셨어요? 예. 아 저의 애니 약간 돌잡이 애니라고 하면은 그 팀 버튼 작품 좋아했었고 아 팀 버튼 작품 네, 좀 기괴하고 근데 되게 엄청 상상력으로 되게 이루어진 세계잖아요. 그런 세계관 자체를 만들어낸다는 게 좀 되게 인상 깊었어서 일단 거의 어릴 때부터 그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때 아, 크리스마스 취향이... 악몽 아 너무 이거. 너무 좋아하죠. 아 우리 애들은 되게 싫어하더라고. 아 근데 이건 취향은 진짜 많이 다르더라고. 우리 애들은 블링블링한 거 좋아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 집 애들 괜찮아. 뭘 좋아하든 관심 없어. 아니 관심 안 가져도 돼. 그만 얘기하시고. 나만 해도 버거우니까. 팀버튼. 네. 아 팀버튼. 아 그럼 뭐 그런 식의 유해 작품들이 많잖아요.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피노키오 혹시 보셨나요? 아 보려다가 못 본. 아 기회로모 델 토로. 아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못 봤어요. 저는 솔직히 피노키오가 상업용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래 한 5년 동안 봤던 작품 중에서는 제일 좋았어요. 아 근데 좋다는 얘기 진짜.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구나. 아, 물론 뭐 그 보면은 메이킹 필름 보면 그 멕시코의 올스타들이 다 모여서 만든 거더라고요. 맞아, 진짜. 근데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그 했던 말 중에 자기는 애니메이션을 장르라고 생각 안 한다. 영화를 만들 때 표현하기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난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돌고 돌아 다시 애니메이션을 왔던 이유이기도 해서 예, 예. 내가 움직임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뭐 무성 영화도 갔다가 막 결국엔 아. 또 애니메이션으로 오게 됐는데 아. 근데 그게 이제 영화에 대한 본질을 아는 분인 거죠. 그분도 아. 덕후니까. 아, 그렇죠. 예. 덕후잖아요. 예. 덕후. 유명한 덕후시잖아요. 예. 이시진 감독님도 그런 작품 있으세요? 어릴 때부터. 네, 저도 변하지 않는 게 썸머워즈. 아. 네. 아유 호소담함으로. 네, 너무 좋은 작품 많이 봤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되게 의외네요. 왜냐하면 아 물론 이제 그. 단편 애니메이션 좋아하신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썸머워즈는 정말 제가 최애하는 작품 중에 하나기는 한데 정말 스토리텔링이 이거는 돈을 안 벌면 안 돼! 라는 강박관념 하에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메꿔가림이 확실하고 약간 좀 그 자연스럽게 천편일률적인 것 같은데 이게 또 군데군데 또 톡톡 튀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아 썸머워즈를 좋아하시는구나. 아, 되게 일반적인 것도 좋아하시네요. 그냥 애니메이션 다 좋아하는데 아마 커서 봤으면 그만큼의 감동은 없었을 텐데 뭔가 그 어렸을 때 그 향수와 그 분위기와 내가 애니메이션이 이런 거구나 느꼈던 그것 때문에 진짜 한 200번 봤을까요? 지금까지? 아, 어렸을 때부터? 아, 그러면 저도 고백을 해야 되겠고. 저도 한 1년에 한 10번씩은 보는 작품.
오. 왜냐하면 호소다 마모로의 작품 중에 작품성 평가받는 것 더 좋은 작품이 많잖아. 예를 들면 늑대아이 같은 게 평가는 좋은데 좋죠 좋은데 그냥 이거는 기분이 안 좋을 때 봐도 좋고 기분 좋을 때 봐도 좋아. 맞아요. 썸머죠. 다 알고 봐도 좋아요. 네. 그냥 행복해. 오늘 보셔야겠네. 네? 오늘 고등어 죽어서 슬픈데. 아니, 아니 그런 거 있잖아. 늑대아이는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보면 안 되는 작품. 네, 맞아요. 네, 그거는. 같은 사람이 만들었어도 괴물의 그 괴물의 아이. 네, 괴물의 아이도 마찬가지야. 괴물의 아이도 너무 좋은데 이거는 슬플 때 보면 안 돼. 기분 안 좋을 때 보면 너무 슬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아, 썸머워즈 얘기하시니까. 네. 그냥 언제 봐도 좋은 무슨 얘기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서 흥분해. 아니 아 이게 또 그렇게 돼. 똑같은 얘기인데 갑자기 아. 피노키오 얘기를 흥분하고. 아니 왜냐면 그것도 스톱 모션이잖아. 맞아요. 안 보셨다고 하니까 그거 꼭 보세요. 아 네네. 네, 꼭 보세요.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번은 아,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아 참. 그리고 우리말 더빙으로 보시는 게 좋죠. 안 끝나는데요? 아, 더빙. 아, 더빙 되게 잘 돼. 아, 아, 네. 그래야지 그 움직임이 더 잘 보여. 아, 자막이 또 방해. 스톱 모션을 좋아하셨네요. 아, 맞아요. 너무 좋아했죠. 해보고 싶다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제 손재주가 없어서 약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좀 하고 있었어요. 너무 해보고는 싶은데 할 수 있을까? 과연? 네. 근데 오히려 또 이게 그 제작할 때 어려운 지점도 있는데 또 편한 부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톱 모션이. 네. 아,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아, 스톱 모션 하셔도 굉장히 또 느낌이 또 그렇게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너무 관심 있긴 해요. 아, 크리스마스 악몽을 좋아하시고. 다 연결되는 거야. 인디 게임. 다 정말 한결같으신 분이네요. 미니언이라는 네. 맞아요. 솔직히 진짜 정말 한결같네요. 내가? 내가 뭐 뭐가? 아니, 한결같아. 좋아. 참 철들면 안 된대요. 오늘 대화의 마무리 다 죽음으로. 아니 뭐 어찌됐든. 아니 내가 또 이게 또 너무 또 그 우울하게 또 흘러가면 안 되니까. 내가 계속 죽음 얘기하고 막 그래서. 어쨌든 네. 그렇고요. 아이 또 썸머워즈를 좋아하시고. 아 그러면 뭐 다른 작품은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는 또 없으세요? 아니요. 애니메이션 진짜 다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 감독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라는 유아사 마사키 네. 그 감독님의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이 보면 저는 너무 행복해요. 몇 번을 봐도 더 계속 행복해요. 그러니까 캐릭터 디자인이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약간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주제는 또 그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이렇게 작품을 많이 보는 게 작업을 네.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네네. 얘기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영향을 준 작품들 중에 이제 그런 작품들이 있는 거죠? 네네. 작품 보다 보면 그 샐러드에서 보면 이렇게 계단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막 아 네네. 네, 바뀌는 바뀌면서 나오잖아요. 되게 재밌는 재밌었는데 그런 장면이나 이런 연출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좀?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애니에서. 그 초반에 레퍼런스로 많이 봤었어요. 그 영상 자체를. 왜냐면 그 애니메이션이 그 연출이 되게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움직임도 되게 독특하고 그 스타일이 뚜렷해요. 되게 그런 작품도 보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좀 많이 통하는 움직임도 보고 연출도 보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이제 흡수한다고 제 게 되진 않잖아요. 그게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뭔가.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다. 이게 혼종이 되게 제대로 됐다라고 느껴졌는데 쿠엔틴 타란티노가 아, 사실은 네. 자기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모든 걸 다 익혔다 그러잖아요. 진짜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보면은 아예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감독님 작품이 또 다시 보이는데 장면마다. 그 아까 말했던 그 뭐 이렇게 레퍼런스로 참고하셨다는 그 작품도 리듬감이 그 특유의 리듬감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지 않는 리듬감이 있거든. 이제 이걸 뭐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뭐한데 그 작품을 보면은 딱 느끼는 게 있어.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실사 영화에서도 똑같은 장면을 연출을 하는데 그 되게 평이한 장면을 연출하는데 되게 확 와닿는 그런 감독님들이 있거든요. 뭐 고레야자 히로카로즈 같은 보면 네. 또 왜 히로카로즈로 들어서 아니. 내가 지금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발음이 살짝 히로카즈 감독님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거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데뷔해서 걸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버지랑 그 아들이랑 마지막 장면에. 그냥 일반적인 장면인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한 10번을 봤어. 그 장면만 나중에 블루레이 사가지고 봤는데 그 리듬이 다르더라. 네. 타이밍 이런 거를 약간 엇박자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들은 못 느낄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괜찮다라고 느끼는 장면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감독님들이 캐치해서 그걸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옛날에는 되게 잘 그린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많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게 매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치. 좋아하는구나. 예.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 썸머워즈도 리듬감이 맞아. 좀 달라. 매력이 그분의 다르죠. 작품 중에서도 좀 다른 작품. 맞아요. 예.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왜냐 애니메이션 뭐 좋아하세요?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끝이 없어. 맞아. 그래 안 할게요. 아니, 제가 끝이 없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반성을. 나는 좋은데 또 네. 이렇게 옆에서 홍보하는 사람 있어가지고 약간 반응을 잘 해주시니까 저도 막 신이 나네. 아니 나는 이런 거 기분 느끼려고 오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해서. 그러게요. 그 민현이 감독님 작품 보면 약간 미국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아까 뭐 팀버튼 감독 좋아한다고 한 것처럼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이제 음악도 되게 또 영어 노래 이제 음악이 나오고 약간 고전적인 음악이 나오는 거 보면 그거 뭐 아까 인디게임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인디게임 주로 그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미국 쪽에서. 네, 재능 있는 사람들이 뭐 이게 본인이 혼자 그냥 1인으로 해가지고 아 맞아요. 하니까. 그런 분들. 네. 이게 그런 느낌이 있고 뭐 확실히 그 색깔 톤 이런 거 보면은 그 최근에 뭐 힐다라는 작품 있거든요. 그 넷플릭스에 예 그 네. 그런 작품하고도 좀 그 색감이 조금 이렇게 그 뭐 비슷한 측면이 있고 그 혹시 안 보셨으면 그거 그 작품 되게 잘 나왔어요. 괜찮아요. 요번에 시즌 3 또 새로 나왔거든요.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넷플릭스 홍보대다. 보세요, 넷플릭스. 그래서 이게 작품들이 좋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근데 이제 약간은 그 흑백 톤으로 하시긴 했는데 약간 그 갈색 물 빠진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 세피아. 예, 세피아 톤. 그런 그치. 역시. 아니요. 물 빠진 뭐라고? 예? 물 빠진 갈색. 아 좋아. 아니 표현 되게 좋다 생각했어요. 아 그래?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세피아 톤이 훨씬 고급스러운데. 세피아 톤이 고급스럽지만 물 빠진 갈색도 되게 시적이잖아요. 아 그렇지. 내가 좀 시적인가? 어쨌든. 칭찬하지만 안 돼. 아 그래서. 아, 그런 느낌이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사실 인디게임이 약간 또 색톤이 그런 느낌의 작품들이 많기도 맞아요. 하고. 근데 애초에 그 뭐 의도는 채색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럼 채색을 하셨을 때는 정말 컬러풀 했었나요? 애초에? 그러니까 좀 쓰는 색이 제가 채도가 좀 높은 색을 쓰다 보니까 조금 컬러풀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채도가 높은 색을? 네, 보통 많이 그렇게 써가지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흑백을 씌우기 전까지는 좀 톤 다운도 시키고 약간 노이즈 그레인 효과도 좀 넣고 했었어요. 원래는 좀 그냥 톤 다운 정도? 원래 엄청 컬러풀하지는 않았어요. 네. 아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아 참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또 딴 얘기 돌려야죠. 그래. 이거 사업 참여하시면서 다른 멘티분들하고도 뭐 이렇게 교류나 이런 것들 좀 있으셨나요? 저희 어떤 작업방을 통해서 저는 좀 많이 알게 됐어요. 혹시 디스코드 하시나요? 네, 맞아요. 아이고. 뭐더라? 혹시 이름 들었어요. 딘가딘가. 맞아요. 그 멤버신가요? 아, 네. 그 다섯 분 중에 두 분? 그런 얘기가 하나요? 어떤 얘기까지 한 거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가?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아 진짜요? 네. 텐션이 장난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딱 오신 분들이 다 그 디코방에 누가 오셨죠? 누가 오셨죠? 고은솔 감독님.
네. 아, 네. 아, 그러니까 보셨다면서요? 아, 맞아. 아, 맞아. 아, 어떻게 하셨나 가지고. 아, 그분들이 맞아요. 그분들 입을 통해서 들었죠. 아, 방송에 나갔을 거고. 거의 아, 그렇죠. 네. 약간 고정 멤버가 있었어요. 아, 네. 작업 과정 계속 보면서 사실은 현희님이 흑백으로 할까 봐요 했을 때 제일 아쉬웠던 사람이 저였어요. 아~ 왜냐면 이제 그 컬러를 내가 봤는데 아, 그, 또 그럴 네. 수 있겠다. 아. 흑백으로 할까 봐요 하고 흑백을 보여주는데 이게 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 이것도 나쁘지 그러니까,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네. 이게 아깝지 않았냐고. 네. 그러니까 현희님보다 제가 더 아까운 거예요. 아 이것도 괜찮은데 막 왜냐면 이 제목처럼 그 빛이 되게 색과 잘 어울리는 거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았는데 또 큰 화면에서 보면 또 그냥 그렸을 때도 느낌이 또 달랐었습니다. 맞아요. 그 색깔이 생각은 버전 하긴 했는데 근데 뭐 보통 주변에서 다들 아쉬워하긴 이 작품은 웹에서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PC 화면이나 이런 작은 화면에서 보는 거라서 사실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선택이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돌려보면서 흑백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아 이게 또 디스코드 멤버들, 디코 멤버들이구나. 네, 오늘 참게 또 이렇게. 나 그냥 혹시나 해서 한번 찔러본 건데. 아, 그 멤버들 일줄이야. 딩가딩가. 네, 저 제일 성실하셨고. 이미 알고 계시다니까. 네, 네. 그러면서 아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네. 이제 작업을 혼자서 하던 장시간 동안 같은 작업을 계속 하잖아요. 반복적인 작업을. 근데 이제 좀 같이 있으면 서로 격려도 되고. 완전.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 텐션 높은 걸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먼저 오신 분들 그러길래 혹시나 했죠. 그래서 뭐 무슨 뭐 성과 발표할 때 친해지셨나 막 이런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지윤 언니가 왔었어요. 네, 맞아. 지윤님 그런 중심으로 디스코드나 이런 침묵 같은 게 다 지윤 언니라고 저랑 같이 멘티했던 고지은 네,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중심은 지윤님. 저는 원래 그렇게 막 침묵하는 사람이 아닌데 진정한 하이텐션이 한 분 네. 계세요. 네, 아 그분 다음 주에 오시나요? 아, 뭐, 노력해보겠습니다. 감당이 될까?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5시간 나와요 녹화가. 아 그래요? 네. 아 맞아요. 그럴 수, 네.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러면 진짜. 우리 해가지고 한 두 달치 뽑읍시다. 저는 좀 쉬어도 되죠? 제가 쉴 테니까 두 분이서 막 아, 아, 진짜 두 분에서 다 할 것 같죠? 아, 그분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먼저 가실걸요. 먼저. 아 나 모르는 걸 나 먼저 가진 않을 거예요. 아 그래? 체력이 안 될 수 있어. 아 내가? 아. 말해서 지지 않지만 체력이 안 될 수 내가 있어. 내가 웃긴 게 이게 나가 체력이 별로 안 좋은 편인데 말을 해서 내가 좋아지잖아. 그러면 뭐 이건 10시간 떠도 돼. 아직 가능해요? 아 가능. 아 아직 안 갔구나. 왜냐면 내가 한 달 전에도 경험을 했어.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또 멤버 있거든요 저희. 아 저희 오프라인 멤버들 있어. 그럼 고지은 감독 둘이서 한번 토크쇼. 토크쇼. 아 그래요? 아 나 또 무서운 분 아니야? 아니야 무서운 사람은 아니에요. 아 되게 무서운 분 아니야? 완전 말티즈 같은 사람이야. 아 그래요? 어쩌고저쩌고 네. 그분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아, 아 그건 어쩔 그건 모르겠네요. 어쩔 수 없다니요. 그치 그치. 아, 뭐 하지만 대화는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좀 친하게 지낼 맞아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희님도 그렇고. 근데 원래 그런 분들이 계셔야지.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렇죠. 사실 뭐 딱 마음은 있어도 막 이렇게. 이게 판을 깔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네, 또 그냥 그렇게 그냥 맞아요. 고만고만하다가 말거든.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뭐 구직한 프로젝트라거나 단기간에 막 이렇게 확 이제 뭐 작업을 하거나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분 없으면 이게 이거 끝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대부분 그래 대부분. 그렇게 됐을 네. 것 같아요. 진짜로. 아 그럼 지금도 ING인가요? 그 네 저희 오늘 끝나고도 저녁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같이. 아유 앞에 왔던 두 분은 또 사이좋게 또 산이오 카페 가시고. 그런 것도 공유가 됐나요? 방송 방송 탔어요. 아 그럼요. 아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씀하셨죠.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오늘 간다. 오늘 산이오 카페 예약돼 있다. 이거 또 데리고 간다. 붙잡고 그래서, 간다. 고은설 감독님이 저랑 동갑인데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 은설아 조금만 작게 얘기해줘 뭐 이렇게 제가. 아 그렇구나. 오늘 녹음은 좀 작은 목소리를 하지 않으셨나요? 많이 작은 목소리를 하죠. 긴장하셨어요. 그렇죠. 나중에 들려주세요. 산리오 어땠는지.
아, 그래서. 근데 좋네요. 진짜. 어쨌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네트워크 하는 게 사실 이 사업의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맞아요. 해서. 그렇죠. 아, 오늘 그냥 나온 김에 또 해압에 또 장을 여시는군요. 아, 오늘요? 네네, 그렇죠. 아, 아쉽다 그러면 고지훈 감독도. 어, 지훈이도 와요. 지훈님 어디 계세요? 아니요, 이따가 와요. 네. 아, 요 근처에서 보시기로 하셨어요? 아니,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 네, 이따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요. 재밌네요. 대단하신 분들이네. 살짝 전해주세요. 다음에 이제 네. 10시간 정도 토크 가능하시냐. 토크 상대를 구했다고. 아니야, 아니야. 싫어하실 수 있어요. 누가요? 네, 고중, 아, 고중 감독은 성격 좋아요. 맞아요. 진짜. 아, 그래요? 정말 다, 되게... 다 포용하시. 아, 다 포용할 수 있어. 나 같지 않아. 아, 내가 또 굉장히 소심하고 또 낯가림도 심하잖아. 네? 아니, 그런 스타일. 다 괜찮아. 진짜 지은 언니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아, 그래요? 괜찮을 거야. 다 괜찮아. 아니 뭐 어찌됐든 간에 아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 이렇게 뭐 친하게 지내고 이러는 게 또 요런 관계에서는 되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뭐 몇 번 그런 경험을 예전에 하기도 했고 뭐 다른 프로젝트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요런 관계가 유지가 되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어차피 또 비슷한 일을 또 하신 관계들이시니까. 맞아요. 네. 뭐 일단은 아직은 지금 방송하는 시점에서는 3화까지 마무리 하시느라 조금 바쁘긴 하셨지만 이 마무리가 끝나는 대로 뭐 다음 계획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유튜브 업로드를 끝내고 다시 수정을 할 생각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단편을 원래는 이제 유튜브 업로드하고 그거를 보통 1월에 출품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수정을 해서 아마 인디? 서울 인디 거기에 먼저 출품을 해보지 않을까. 서울 인디 거기는 여기서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6월, 네. 6월 말 7월 초 마감. 네네네. 꽤 오래 수정을 하시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1월까지 해야지라고 하고 만족스럽게 네. 마감할 자신이 아직 없어가지고 일단 넉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이거 또 인디니 페스트에서 또 큰 화면을 또 볼 수도 있겠네요. 잘 만들면 네. 아마 그럴 수도. 그럼 작업을 어쨌든 계속 하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네, 그쵸, 거죠. 네. 고등어에 대한 사랑이 깊으시군요. 아 근데 이제 작품이 이름 걸고 나가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내보낼 수가 없어서. 아 그러면 이 고등어한테 네.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아 정말 죄송한데 고등어 볼 때마다 송철 씨 생각나면 어떡해. 그거는 이제 저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해요. 아,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단편으로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고등이에요. 고등이. 아이, 귀엽다. 근데 고등어랑 고등이. 송시영 기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이게 진짜. 어머나. 내가 아 그래요? 내 할 말이 없네. 고등어 이름이 송시영 마음. 그래 그래. 심지어 나 고등어를 안 먹는데. 잘못된 상상을. 어찌됐든. 네. 작품 영향이 안 갔으면 좋겠네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 네, 고등이, 귀여운 고등이. 네. 감독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학교를 지원을 해놓은 상태인데 2차 합격을 지금 오늘 발표가 나서 합격이 됐는데 일단 네. 면접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네, 그거 잘 되면은 학교에 가고 안 되면 뭐 어떡할지 고민을 또 다른 방안을 학교는 애니메이션? 그 한국 영화 아카데미. 아. 아, 석사. 네, 아니 그 석사 그 저기 장편 과정. 아 1년 과정? 네, 네, 네. 아. 그 과정을 그럼 또 부산 가시겠네요. 네, 부산. 아, 이거 또 우리 앞에 했던 주의 내용하고 또 겹쳐지네요. 그런가요? 부산 광안리에서 멋진 풍경을 보시면서 또 작업을 하시겠네요. 아, 맞아요. 네. 그렇다더라고요. 그거 네. 해운대 근처 아닌가? 있어요. 거기 있는데. 아니요. 광안리. 광안리 있어? 아 그것도 광안리 있어? 네. 심지어? 와. 맞아요. 바다가 앞에 있어요. 예. 또 어쨌거나 우리... 작품을 하시는 거네요. 예. 아, 또 바다를 보시면 광안리를 보시면. 네, 1년 또. 과정이어서 좀 부담 없이 1년 정도 한 번 더 투자를 해볼까 생각을. 그러게요. 괜찮아요. 어머니 또 와서 오셔. 또 어게인. 아 그러면 또 작품 하나 또 뚝딱 나오겠네. 어차피 그러면... 수료할 때 또 작품 네, 필요하니까. 맞아요. 작품 내면은 좋겠다 싶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서시는 거군요. 아, 그럴 생각은 사실 없었는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기엔 재능이 너무. 아 무슨 소리야. 야, 또 어떤 작품 나올지 또 궁금하네.
그러게요. 그러면 또 어쨌든 작품으로 또 두 분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 그러든 그러면 너무... 한 분은 내년에 한 명, 한 분은 내후년에 뵙겠네. 그렇겠네요. 근데 요 아니 빌리온 빛도 내긴 할 것 같아요. 좀 정리해서. 요것도 마무리되면. 아 요거야말로 사실은 호흡이 단편 호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겠네. 맞아요. 네. 어쨌든 두 분 참 여러모로 앞으로 어쩌다 보니 이러면서 애니메이션을 다음 작업까지 기획을 하게 되셨네요. 와. 목표가 굉장히 확실하시네 두 분은. 어찌 됐든 단기 목표가 확실하게 있네요. 네, 단기 목표. 네? 맞아요. 좋네. 네, 좋아요. 맞아요. 네. 그러게요. 이게 연말 연초에 나누기 참 좋은 대화가 아닌가. 아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1월 달이잖아요, 지금. 네. 네. 지금 1월 달이고. 네. 네. 아 참. 눈도 아닌 것 같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건 좀 오버 아니야? 역대 가장 따뜻한 겨울이에요. 아니 나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따뜻해요. 근데 맨날 뭐 되게 추울 거라 그랬는데 되게 따뜻하고 맨날 이런 식이어서 이번에는 따뜻했어. 굉장히 추워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게 지금 12월 중. 근데 다음 주에 영하 16도까지 떨어진대요. 어디가요? 다음 주? 네. 서울에.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 주가 엄청 춥다고 합니다. 아 이건 이제 녹음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때인데 뭐 어디가 추워 막. 기상청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여러분들이 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16도까지 떨어진다고 했고. 아니 뭐 그렇지. 근데 또 하여튼 이게 진짜 온난화가 심각한 문제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체감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12월 뭐 초 중순까지만 해도 이게 사실 뭐 가을 날씨 비슷하니까 네. 늦가을 날씨 정도? 근데 오히려 11월 말에는 더 추웠잖아요. 엄청 추웠다가 지금 다시 따뜻해지면서 마치 무슨 가을 날씨처럼 12월 하긴 또 10월 달에는 나는 여름인 줄 알았어. 10월 달 날씨가 봄 가을이 없어지고 네. 아이고 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나는 1년 내내 여름이었으면 좋겠어. 아, 왜요? 왜요? 네? 추운 거가 더운 게 좋아. 너무 이기적이다. 네? 뭐가 이기적이야? 아니 그냥 훌쩍훌쩍 좋다는 건데 뭐가 이기적이야? 그리고 저기 뭐야? 봄 가을에 돌려내라. 아니 그리고 저기 에어컨 켜놓으면 되잖아. 나 그 여름에 에어컨 켜놓을 때가 너무 너무 행복하고. 난 에어컨을 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아이고 에어컨을 막 눈치 보면서 에어컨을 틀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그러는데. 원래 겨울에 겨울에 따뜻한 거랑 여름에 추운 거 싫어해요. 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추웠으면 좋겠어. 아. 저도 겨울에 추운 거 좋아해요. 아, 저도 겨울에 추운 게 좋아요. 네. 난 싫어. 진짜 꽁꽁 얼 때까지 보일러 안 떼요. 그 시원하게 자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겨울에 방에 딱 들어갔는데 따뜻하다? 아우 싫어. 맞아. 뭔가 후끈한 그 느낌이 싫어. 이게 약간 좀 뭐라 그러지? 몸이 이렇게 좀 뜨겁다 그래야 되나? 아 그거 뭐라고 표현을 하지? 딱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 계절에 맞는 그게 좋아요. 그냥 저도 여름에는 그냥 더운데 좀 있으면 좀 시원해지니까 가만히 있으면 좀 그냥 그 정도가 좋고 하여튼 그래요. 지구온난화 정말 정말 지구온난화 나는 에어컨을 사랑해요. 고등어도 사랑하고 캐리어 박사님을 캐리어 박사님 맞나? 캐리어 그분을 가장 존경하는 그러니까 에어컨 만드신 분. 아 가장 존경. 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죠. 과연 인류 최고의 발명품일까? 이 얘기를 자 그만하고요. 네. 네. 이 얘기를 싱가포르의 그분이 하셨죠. 리칸 요총. 네. 처음 하는 정보를 많이 얻어갑니다. 네. 애니메이션 방송 맞아요? 아이 이거는 없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있는 얘기나? 아니 뭐 있는 얘기겠지만 네. 또 한두 것도 없으니까 계속 하다 보면 네. 뭐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나눠본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의 계획이랄까 올해의 계획이네요. 올해의 계획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샐러드가 이제 연재 끝나고 나서 어떻게 좀 바뀌어서 또 우리 곁으로 돌아올지 네. 아 그러면 좀 해피엔딩, 해피엔딩을 해석하는 게 또 네. 다르시죠, 저랑.
직접 저의, 만드세요 그냥. 아니, 저의 관점은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하지만 뭐 그거야 뭐 되는 건 아니니까. 같은 해석을 할 수 있게 제가 좀 더 수정을 하겠습니다. 고등어가 행복해 하던데 왜 그래요? 싱긋. 그게 난 너무 슬펐어. 내가 또 사약을 해서 그런지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 민중들이 본인이 죽는 건도 모르고 막, 막 이렇게 기뻐하는 사례들이 있죠. 막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네. 네. 정말 끝도 없이 작품을 파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 원활한 진행과 네. 네. 오늘 두 분의 즐거운 식사를 위해서 아 그치 그치 네.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신희 감독님은 멀리 사세요? 기차 타고 오셨다고. 아 네, 저 광주광역시 삽니다. 아 진짜요? 광주요? 네네. 그럼 오늘 어떻게 하세요? 오늘 KTX 타고 갑니다. 밤에? 네네. 그러면 식사하고 바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네, 오늘 막차 타고 가려고. 아 그래서 용산역에서 가시겠구나. 네. 아니 이 방송 정말 맞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또 멀리서. 그나마 우리 협회가 용산역에 가까운 게 다행이에요. 가깝더라고요. 아, 네. 네, 맞아요. 가까워요. 네. 그럼 다행이네요. 와. 아무튼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민영희 감독님은 가까우신가요? 네. 왜 이렇게 잘생겼어? 서울이신 건가요? 네, 서울. 네. 다행이네요. 저희 사실 섭외할 때 보통 보기는 하는데, 누구, 어디 사시는지. 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아, 근데, 거의 유일한 외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맨날 집에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사시는 곳, 이거 확인 안 하고 섭외한 것 같은데. 아니면 분명 알 거예요. 이제 네. 상인제, 뭐. 상인제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섭외를 하신 거라서 아시긴 할 텐데. 네. 야, 두 시간 걸릴 텐데 케이트. 네. 감사합니다. 멀리 와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웠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감 어떠셨는지 이렇게 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독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너무 너무 즐겁고 또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사실 뭐 GV는 좀 짧게 하기도 했었고 뭐 인터뷰도 완전 초기 단계에 했다 보니까 좀 바뀐 것도 많은데 완료된 시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니까 더 좀 이제 안 보셨던 분들이나 보셨던 분들이 좀 더 풍부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래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즐거웠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기 전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방에만 있는 사람이라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오늘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밌게 하다가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멀리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작품들 저희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 꼭 작품도 체크해 주시고 또 작품 보시고 또 다시 들어주셔도 아마 또 새로운 느낌이지 않을까. 일단은 애니시어터로 검색하셔도 되고 요 감독님도 이름으로 검색하셔도 인터뷰 영상까지 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바로 뜹니다. 바로. 네. 두 분 다 이렇게 또 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성함이. 겹칠도 없고 근데 민현희 감독님 딱 치니까 그 성우 이렇게 막 연습하시는 분 채널도 뜨더라고요. 그래요? 영어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더빙하고 이런 분도 뜨긴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이거 흔한 이름은 아닌데. 네. 어쨌든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송 들어주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니